지성인들을 위한 문화살롱의 신마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전문가이시며 올해 광고 대상에서 밉상을 차지하신 미스 정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넓은 주차장, 안락한 부대시설, 경민회로 오세요. 요요요. 네. 넓은 주차장, 안락한 부대시설, 경민회로 오세요. 요요요. 아니 같은 걸 왜 연달아 계속. 예, 그래야 귀에 인이 박히죠. 제가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지역 광고 두 번 연달아 내보내기. 정말 방금 막 나오셨을 뿐인데 벌써부터 꼴보기가 싫어지네요. 과찬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광고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무엇보다 광고 문구, 이 카피죠. 무슨 단어, 무슨 말이든 간에 예.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해내야 돼요. 신마담이 한번 아무 말이나 찌그려보세요. 제가 여기서 직접 광고 카피를 만들어볼게요. 여기서 직접요? 네.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제가 아무 말이나 한번 찌그려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저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가! 가버려! 널 만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깜짝이야. 아, 선생님 오늘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나오셨는데 정말 산뜻하네요. 싸니까 믿으니까. 선생님 오늘 매운맛 좀 보셔야겠네요. 맛있게 맵다. 좋은 광고엔 좋은 모델, 좋은 카피,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영상이죠. 이 광고에서 보시면 예. 여자가 냉장고 앞에서 드레스를 입고 나오잖아요. 예. 누가 집에서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비대 광고 보면 예. 물줄기가 얼마나 센지 엉덩이를 뚫겠어 그냥.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여성분들의 필수품 네. 제품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하늘을 그냥 날아. 날아 그냥. 나는 이 신마담 쑥맥인 줄 알았는데 제법이야. 내 밑에서 어떻게 오바 좀 떨어볼 테야? 그리고 이런 온갖 짓 다 해놓고 사실 네.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뭔데요? 본 장면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 오늘 얼굴에 철판 지대로 까셨네요. 제가 원래 좀 까졌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또 그 간접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 드라마 같은 데 협찬으로 많이 넣으시잖아요. 네. 특히 그 여자 주인공이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그 최신의 휴대폰을 들고 그럼요. 다니지 않나. 네. 그 나오는 배우들이 전부 다 그 똑같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질 않나. 아유, 너무 그렇게 티나게 하면 욕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치 못 채게 예. 주로 사극에서 이 삿도팔에 시계를 채워놓고 조선시대. 네. 그리고 포졸들 발에 운동화를 신겨놨습니다. 그 저는 고증이 밑에. 네, 그러면 이게 또 옥의 티라고 예. 인터넷에 올려주시는데 그게 또 광고가 되더라고요. 네. 선생님, 정말 이렇게 개념 없는 선생님 때문에 다른 진정한 광고인들까지 싸잡아 욕 들어버릴까봐 돌아버리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무 말이나 해주시고 기어 들어가 주세요. 네. 여러분, 광고를 언제 어디서든 사랑해주세요. 어머, 이제 가봐야 되겠네요. 저 종로에 가봐야 되거든요. 아, 광고 찍으러 가시나 봐요? 아니요, 사람 많을 때 가서 이 광고 전단지 돌려야 되거든요. 싸니자 무담보 대출. 어머, 선생님!